네, 지금 라기주 무대를 지금 찍으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13명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 준이랑 명호가 없어서 11인조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우리 캐럿들을 찾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한이 형을 한번 만나러 볼까요? 당연하지 않아. 오늘 이렇게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래서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겸 씨. 네네네네.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무대를 좀 최고의 무대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네. 예원 오빠 잘했던 것 같아요. 영호야, 보고 싶다. 그리고 영어 파트를 맡은 만큼 좀 멋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최대한 멋있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A씨가 이제 멤버들 발을 타고 둥실둥실 뜨는 안무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 A씨가 이제 잠깐 중국에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안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원조인 A씨의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A씨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제가 좀 급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이제 그 A씨가 하는 거를 어쨌든 좀 부족하지 않게 잘 메꿔야겠다는 그 마음에 자꾸 급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저희가 여유? 에게규! 계속해서 무대를 에게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써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락이즈 1번 무대 영상을 녹화가 끝났는데요. 네. 11인조 연습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덜 익었다 싶었는데 잘 해가지고 너무 후련하고 이제 다음 녹화 때도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락이즈라는 무대가 캐럿분들께 좀 의미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다음 녹화 때 또 뵙겠습니다. 아, 이거 안에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 모니터요? 잠시만요. 머리 커플을 한번 더 할게요. 아, 약간 수동기어인 거지. 아, 수동기어네. 준이랑 명호 없어서 아쉽네요. 사실 앨범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또 뒤에 이제 콘서트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높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다 밤새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명호랑 준이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또 명호, 준이 몸만큼 열심히 하는 무대니까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나서 여기 나 같은 거예요. 색깔 진짜 나 닮았다. 근데 형이랑 닮았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몇 개가. 닮을 때 되게 많아. 신기하더라고.
어떡하지 나. 잘생긴 척 하면서 보지 말라고 막. 야, 잘생긴 거 어떡하냐? 꿈에? 진짜. 노래 부르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아니에요. 제가 이쪽 각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꾸 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레일러 나왔을 때도 뛰면서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약간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사전 녹화를 마쳤습니다. 준영과 명호 형 없이 11인 버전으로 이렇게 녹화를 진행했는데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준영, 명호 형도 예, 파이팅!